뭐 한동안 좀 위축됐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종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8월 들어서 참이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와중에 이슈를 전해드리는 게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0.97% 올랐고 오늘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2.61% 뛰었고 역시 오늘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건 봤을 때 안정을 찾는 듯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에는 여전히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 단기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판단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좀 바꾼 것이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하루에 평균 한 9천억 원 넘게 물량을 매도, 팔아치웠거든요. 순 매도를 해왔는데 어제는 한 303억 원 정도 순매도에 그쳤고요. 또 심지어 코스닥에서는 어제 3천억 원 넘게 또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역시 현재까지 유가증권 시장 또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또 눈에 띕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그동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계속 그렇죠. 만들어졌었는데 어제 환율이 조금 0.5%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오늘도 역시 하락을 이어가면서 1,16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진정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우리 주식시장에 그나마 좀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잠시 이제 한숨은 돌리게 됐는데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또 보장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이벤트가 또 이번 주 속속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 이것도? 네, 이번 주 후반에 잭슨 홀 미팅과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대내외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역시 시장 분위기 역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또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계속 봐야 하는 그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단기에 짧은 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일단 실적이 우수하면서 단기간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살펴보자, 매수하는 방법이 좀 추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조정을 통해서 가격 부담을 많이 덜어낸 좀 이렇게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좀 이쯤 이런 즈음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서도 최근에 주가 낙폭이 컸던 종목, 이런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투자할 만한 종목의 어떤 리스트를 뽑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를 통해서 3개월 전부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또 1개월 전 기준으로도 조사 대상 종목의 평균 상승률보다 조금 더 많이 상향된 종목들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린 그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지수 하락률보다 더 많이 빠진, 두배 이상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추려봤더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현대 오토에버와 휠라홀딩스, 효성 TNC, 현대위아,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아베스틸까지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효성 TNC 같은 경우나 현대위아 이런 경우는 기존에 3개월 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뭐 20, 30% 이상 상향 조정됐고요. 세아베스틸은 무려 60%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고 한달 전과 비교해서도 뭐 1, 20% 이상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지금 아주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옆에 보시면 이제 등락률이 있는데, 이 기간에 지금 다두 자릿수 때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최근 짧은 기간에 낙폭이 컸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매수의 어떤 그 리스트 안에 일단 담아놓고 기회를 포착할 그런 것들이 추천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코스닥 종목 중에서 보면은 SJ그룹, 원익 QNC, 코스맥스 MBT, 성광밴드, 인터로조, BH 이런 종목들이 역시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낙폭이 좀 가장 컸던 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별로 본인이 좀 선호하는 뭐 섹터랄지 혹은 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좀 하나씩 골라가는 것이 좀 그나마 이런 하락장 좀 변수가 있는 장에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